오늘도 어김없이 밥을 두고 벌어지는 아이와의 전쟁. 엄마에겐 하루 세 번 찾아오는 식사 시간이 두렵기만 합니다. 밥상머리 전쟁은 이제 그만. 맞춤 솔루션을 만나봅니다. 온종일 쫑알쫑알. 됐어요? 네, 엄마 다 했어요. 아니, 이거는 생모네. 엄마 아빠도 깜짝 놀라게 하는 아이의 말솜씨. 과연 그 비법은 무엇일까요? 육아 달인의 노하우에서 공개됩니다. 살림의 달인도 울고 갈 만큼 똑부러진 살림 솜씨로 엄마의 일손을 돕는 착한 아들. 딸 못지않은 애교로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데요. 하지만 하루 세 번 엄마를 힘들게 하는 때가 있으니 바로 식사 시간. 그만 먹을래요. 18개월 양태영. 마지막 한번 먹어볼까? 마지막도 안 먹어? 우리 아이 밥 잘 먹게 하는 방법 없나요? 애타는 초보 엄마. 밥상머리 전쟁은 이제 그만.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태영이네 행복한 보금자리. 지글지글 맛있는 식사 준비가 한창인 엄마. 맛있는 냄새를 맡은 태영이가 엄마에게 다가옵니다. 오징어 안에 오징어도 갈고 파프리카, 양파, 애호박 다져가지고 찰지게 뭔가 조물조물조물조물해서 맛있어요. 짠. 맘마 먹어요. 이상하네요. 태영이가 배가 고픈 게 아니었을까요? 전혀 밥 먹을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급기야 자리마저 뜨겠다는데요. 어디 가요? 성화에 못 이겨 일단 태영이를 의자에서 내려주는 엄마. 맘마 먹어요. 내려주기가 무섭게 저 멀리 도망을 가버립니다. 결국 엄마는 밥을 들고 따라다니며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 애를 써봅니다. 붕붕 붕붕. 엄마를 피해 도망다니기 바쁜 태영이와 어떻게든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는 엄마. 밥 한번 먹이기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아니, 그렇게 많이 움직이면 열량이 필요할 텐데 밥을 안 먹을까? 엄마도 지쳐갑니다. 식사를 시작한 지 어느덧 한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태영아, 맘마 안녕하자, 그냥. 결국 엄마가 밥을 치우는데요. 아이가 제대로 먹지 않으니 엄마도 입맛을 잃은 지 오래. 정성껏 만든 음식이 고스란히 버려질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게 좀 아이한테 미안한데 밥 시간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스트레스고 하루에 왜 밥을 세 끼나 먹어야 되는지 그냥 음료수 한 잔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밥이. 안녕하세요. 태영이는 해결사로 나선 식습관 지도 전문가 권순진 선생님. 밥 한번 먹이기 너무나도 힘든 태영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평소 식사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밥을 잘 먹는 듯 싶더니 뱉어내기 시작하는 태영이. 어머, 이럴 때 이제 아이가 뱉으면 안 된다는 거를 정확하게 단호하게 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뱉는 습관은 고칠 수가 있어요. 안 좋은 습관은 단호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뱉지 말고. 참 잘했어요. 태영이의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태영이의 모습을 좀 지켜봤는데요. 아이와 엄마가 같은 시간에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아이가 밥을 먹는 모습을 봐야지 자기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혼자 먹으면 너무 지루하고 힘들 수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혜영이네 솔루션 코칭 포인트 하나. 가족이 함께 식사하세요. 태영이가 지금은 식사를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이 거의 1시간 20분 정도? 1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태영이는 시간을 좀 정해주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임 아웃제를 어머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타임 아웃제란 정해진 시간 동안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인데요. 적당한 식사 시간은 30분에서 40분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주의해 주셔야 될 거는 아이가 그 30분 안에 밥을 밀어낸다던가 더 이상 밥을 먹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엄마를 위해서 조금 30분까지 기다려주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혜영이네 솔루션 코칭 포인트 둘. 약속한 식사 시간 동안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도록 해요. 뭐 4-5세 되면은 이제 편식이 자리 잡고 완전히 힘들어지는 과정 단계가 되지만 지금은 정말 백지화 같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희망이 보이고 앞으로도 정말 태영이와 행복한 육아 그리고 아빠와 태영이와 엄마의 행복한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루션 3일 후. 엄마와 태영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닥 정리하고 있어. 엄마 맘마 차려줄게. 태영이의 식사 준비를 위해 자리를 뜨는 엄마. 거실에 남은 태영이가 능숙한 솜씨로 갖고 놀던 장난감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기특도 해라. 도와주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이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닥 청소까지 확실하게 책임지는 태영이. 엄마 못지않은 살림 솜씨를 자랑하는데요. 청소 끝! 당신을 진정한 살림의 신으로 인정합니다. 매번 엄마의 마음을 애태우던 식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12시네. 12시인데 이 긴 바늘이 1,2,3,4,5,6 이거 6까지 오면 우리 맘마는 안녕 식사 끝 할 거예요. 알았지? 안녕 잘 먹겠습니다. 먹어요. 엄마와 태영이는 30분 동안 함께 식사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밥을 뱉어내는 습관은 남아있는 태영이. 어허허허허. 옳지. 다시 먹어야지. 아무 이상 없어요? 한꺼번에 집어넣고 뱉는 거 아니야? 턱턱턱턱 씹어 먹어야지. 김치 만들었어. 잼네. 엄마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밥 먹고 이번엔 밥을 다 먹은 태영이가 의자에서 내려달라며 떼를 쓰는데요. 태영아, 밥을 다 먹고 가는 거야. 한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다 먹고 가는 거야. 알았지? 내 태영이 잘할 수 있지? 태영아,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어도 되는데 엄마 다 먹을 때까지 좀 기다려줘. 식사 시간마다 도망가던 태영이와 그런 태영이를 따라다니기 바빴던 엄마. 두 사람 모두 참 많이 달라진 모습이죠? 잘 먹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먹는다든가 뱉지 않는다든가 그런 면에서는 많이 따라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식사에 대한 호감이나 또 식사 양에 대해서 섭식하는 정도가 여전히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솔루션 5일 후 다시 찾은 태영이네. 오늘은 엄마와 아빠가 태영이를 위해 특별한 놀이를 준비했습니다. 준비 다 됐어요? 하나 둘 셋 준비됐어요! 그치? 하나 둘 셋 준비됐어요! 그치? 밀가루를 가지고 소금놀이를 하려는데요. 소금놀이를 통해 태영이가 좀 더 음식에 대한 흥미와 식사 시간에 즐거움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느낌이 이상해요.
낯설고 어색한 느낌도 잠시뿐. 곧 적응을 하고 소꿉놀이에 푹 빠진 태영이. 계속 해야 된다니까. 지글지글 보글보글하는 거야? 와, 태영아 요리 언제 돼요? 아빠 한 입 언제 줄 거야? 아빠를 주기 전에 자신이 한 요리를 먼저 맛보는데요. 별로 맛없어. 태영이를 위한 아빠의 특별 선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태영이를 위해 일일 요리사로 변신한 것인데요. 아빠가 선택한 메뉴는 생선조림. 맛있게 먹어줄 태영이를 생각하며 꽁꽁 숨겨놓았던 실력을 발휘하는 아빠. 태영아! 짜잔! 아유, 맛있겠다! 자, 인사! 태영이, 잘 먹겠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이거 숟가락 가져와. 과연 태영이가 잘 먹을까요? 맛있게 먹는 엄마 아빠를 따라 태영이가 그 어느 때보다 씩씩하게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오물오물 냠냠 맛있게 밥을 먹는 태영이. 잘 먹어주는 태영이가 엄마 아빠는 고마울 뿐입니다. 태영이를 따라다니며 먹이려 애쓰느라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엄마 아빠. 너무 많아? 한번 더. 그렇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이 밥상이 더없이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밥을 먹으니까 아이가 제 반찬을 간혹 탐내는 경우도 있고 제 밥을 달라는 경우도 간혹 있고 그래요. 식사를 같이 하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엄마가 이제 좀 힘들게 음식을 하고 만들었는데 애기가 잘 안 먹고 먹자마자 뱉고 이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안 먹는 것도 안 먹는 거는 전에보다 이제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나아질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가장 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네. 누구세요? 아빠랑 놀자. 누구세요? 사랑해요. 엄마 뽀뽀. 엄마 뽀뽀. 누구세요? 사랑해요. 엄마 뽀뽀. 아이와 밥상 전쟁 중이신가요? 밥 잘 먹는 아이로 만드는 방법. 그 비밀은 바로 밥보다 맛있는 엄마의 사랑 아닐까요?